밀어드리려고 했는데 반대편으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무한하게. 저희는 그 코타 카사블랑카라는 몰에 그 JPCC 그 교회가 그 몰 안에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빌딩 그 12층에 그렇게 쓰는 것처럼 있는데 지금 가는 몰이 좌석으로 가장 그 세 군데 베뉴 중에서 가장 큰 곳이에요. 그래서 3,600명 정도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고 스탠드로 한다면 대략 5,000명 정도 들어간다고 어제 세이딩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예배 공간을 가고 그 몰 또 안에 JBCC의 그 머신다이스 스토어도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이 몰, 이 집 어떤 엄청 유명한 몰 중에 하나인데 3층을 다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여기 또 교회 건물 오피스를 이렇게 아니 오픈으로 이렇게. 크러쉬 공연하고 지금 치우고 있는 거래요. 크러쉬 공연했구나. 예. 3,500명 스탠드로 하면 6,000명 들어. Around 3,250. 아, for sure. Yeah, for sure. 3,250명 정도를 의자를 깔고 그리고 지금 세 번의 예배가 주일마다 있는데 곧 아마 네 번으로 늘리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올라가기 전에 바빠야 할 거 아니지 멀끔하게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거의 올해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다네요. 그리고 단 한 명의 목사님도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여기 자체로 운영으로 세퍼레이트 교회에서 어떤 것도 제재를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 그 어제 만났던 파설 세이딘 목사님 그 집회 그 공간 찾아야 되는데 모두 여기서 못한다고 지금 주객 전도가 네. 근데 미리 얘기가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봐요. 대신 철저히 그거는 또 교회와는 별개니까 파설 세이딘 목사님 개인 투어니까 그것도 이제 다른 비즈니스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랑 별개로 교회 일주일은 무조건 교회에서 돌아가는 거고 주중에는 이제 완전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요. 주일에는 고정 스케줄로 무조건 고정 스케줄로 네. 여기가 이제 케이터링. 네, 케이터링 치킨 키친 이거 주방이고요. 그리고 방금 계약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여기 올해 들어왔을 때 10년 그 다음에 이제 5년 연장 또 5년 연장을 하는데 처음 컨트롤 자체에서 우리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내보내지 못한다로 계약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발달장애 아이들 위한 공간인가 봅니다. 오, wait, wasn't that LED? Yes. No? Yes, it's right. 가장 좋은 몰 중에 하나라는데 잠실 타워에다가 우리 공간 1층 준다 생각해봐요. 이거 비즈니스로 지금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거. 오히려 또 비즈니스로 해내고
영리 쪽은 아니 전문 CEO에다가 그리고 각 그 사업자별로 디렉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7개 사업장이고 7개 사업장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식당 푸드 관련된 곳이 케이터링 그리고 식당 이렇게 있어서 와양 직원으로는 한 7, 80명 정도 계시고 네, 그게 이제 풀타임이 7, 80명이시고 또 프리랜서로서 한 100명 넘게 또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거의 한 200명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혜로운 게 교회가 이제 매주 빌리는 거면은 약간 이게 소극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빌려주는 그 어떤 값이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뭔가 못 하는데 오히려 주체가 되어서 아예 전체를 그냥 통으로 그냥 우리가 아예 다 가져와서 우리가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공연하는 거나 이런 걸 렌탈업을 내주는 그림이 더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면 계약하러 오신 분들한테 나오면서 정말 선한 사장 같은 느낌도 될 수 있고 그 착한 임대업자라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할 수 있기도 하고 할 테니까 아주 지혜로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교회 건물들이 공연하기엔 최고거든요. 공연장으로 진짜 조명과 음향과 이런 것들이 최고예요. 그러면은 그게 건강한 인디밴드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이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공연 보려고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네, 한 번은 무조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건물 자체와 교회 환경 자체가 한 번에 익숙해진다면은 그 다음에 그 담을 넘는 게 어렵지 않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정말 좋은 건물과 좋은 음향과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바쁘시고 힘든 건 알지만 토요일이라도 이제 이런 인디밴드 같은 곳에 렌탈 한번 돌려주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전도로서 아주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인도네시아 여정이 잘 끝이 났습니다. 저희 같이 오신 모든 분들이 이제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섬김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의전과 섬김과 하나하나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잘 해주시니까 뭔가 진짜 관계적으로도 엄청 깊어진 걸 좀 경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와 이렇게 우리가 섬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섬겨주셔서 저희가 이제 역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아 우리 남을 섬길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된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 중에 뭐 다 나눌 순 없지만 몇 가지 나눈다면 일단 비전에 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그냥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요 세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비전을 잡아라 일단 비전을 잡아라 펄시오 하는 거죠. 비전을 잡고 내가 그 비전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communicate your vision 비전을 나눠라 주변 사람들과 쉐어해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게끔 쉐어해라 그리고 세 번째 commit to your vision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같이 옮기는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저한테 부족했던 거는 분명히 두 번째 것들이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주변에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나눠졌다면 제가 흔들리더라도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 있고 내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흔들려도 공통된 비전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줄기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저는 엄청난 큰 포인트를 받았었고요 또 차영인도 하시는 파스터 시드니랑의 대화 가운데에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서 그렇게 찾아다녔던 나의 멘토 내가 이런 얘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위로받고, 아 여기에 나의 멘토가 있었는데 전혀 몰라, 저는 몰랐던 거죠. 만약에 진짜 서준 대표님 푸시해가지고 여기 안 왔으면 저는 그걸 여전히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서 계속 갈팡질팡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비단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주변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들, 몰아가는 환경들, 그 흐름을 거부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끌린 대로 가다 보면은 또 거기서 어떤 가르침을 얻고 내가 또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좋은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비전을 쫓아가시고 그 비전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뭐 능력적으로나 발전돼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펄수에 나아가고 커밋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국 돌아가서 저는 또 열심히 살아갈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도전받고 또 하나의 꿈을 꾸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